제3장 문화와 사회.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문화의 개념 정의를 처음 내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문화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죠. 근데 정작 문화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서 개념 정의를 살짝 하는데요. 문화란 이제 그 작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어. 협의. 좁은 의미에서는 보다 진보된, 세련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보된, 보다 낫다는 거죠. 과거와 달리 보다 더 발전된 형태가 문화다 이거야, 문화. 우리가 뭐 문화생활, 아 나는 요즘 문화생활을 하지를 못해, 너무 바빠서.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화나 뭐 연구 이런 걸 볼 틈이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이때 말하는 게 문화라는 것이 보다 세련된 어떤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인, 우리 한국 사람은 문화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저 미개 사회가 아니라 보다 성숙한 그런 시민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문화인. 근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의 총체라고 표현합니다.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 어떤 사회의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활 양식, 그리고 행동 양식 전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해요. 보통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럼 이건 한국 사람들의 문화, 미국 사람들의 문화라는 거야. 뭐 미국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더 세련되고 진보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어떤 객관적, 중립적인 의미에서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뭐 청소년 문화. 우리 기성세대와 다른 어떤 청소년들만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죠. 그럼 얘네들이 기성세대 문화보다 뭐 진보되고 세련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소년들만이 갖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사회의 관계가 쭉 설명이 되죠. 문화와 사회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회라는 것은, 네, 서로 상호 영향을 줍니다. 사회는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이거 사회라는 것은 문화의 기초에서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회, 한국인들의 문화라는 거, 뭐 이걸 얘기하든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형성된 문화는 기존 사회의 정치나 경제, 법, 그리고 기술, 이런 것에 의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문화 양식도 민주주의 양식,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습득하기가 쉬워. 한국 사회가 만약에 공산주의 사회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생각들 있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 방식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 공산주의 사회에 있는 국민들은, 북한 국민들은 잘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들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지요.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 경제 활동의 양상이 사회마다 다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히 일을 하죠.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오후 시간이 되면 낮잠이나 막 낮잠 자야 돼. 그런 나라들이 있어.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아주 게을러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문화 생활을 하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가 국내에서 상영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약에 막고 있다. 그러면 헐리우드 문화를 한국 사람들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야. 기술이,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의 폭이 또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서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도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막 달라지잖아요. 과거에는 10시만 되면, 그러니까 인기 드라마가 방영되는 9시나 10시만 되면 거리가 한산했었대. 사람들이 다 집에 가가지고 그 드라마 보느라고. 지금은 근데 얼마든지 그 휴대폰을 통해서도 드라마 시청이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밤 10시, 11시가 돼도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야.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첫 번째 칸에 있는 불가분성이었습니다. 문화와 사회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나오죠. 네. 문화 요소라는 것은 어떤 사회든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결혼 제도가 있잖아요. 결혼 문화. 네. 어떤 사회든지 결혼이라는 문화가 있어. 결혼 제도가 있어. 그렇죠? 어떤 사회든지 또 언어가 있어. 언어. 그리고 어떤 사회든지 가족이라는 문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것이야.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자연환경이나 각 그 지역이 처해져 있던 자연환경이나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같은 가족제도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어디는 일부 1차제인데 어디는 일부 다차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 거기 나와 있듯이 온돌 문화는 우리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로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온돌 그러면 이게 이제 아시아 동북부 지역의 추운 날씨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온돌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냥 침대에서 사는데 우리는 이제 따끈따끈한 온돌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지금 저 알래스카에 가더라도 온돌 유적지가 발견이 된대요. 예, 우리 그 조상들이 그 알래스카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네, 그런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화의 특수성이야. 정리하면 문화와 사회는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문화는 보편적인 요소도 있지만 각 지역 그리고 각 시대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모습은 네, 그 특수성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문화의 이제 속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화의 속성. 네. 속성이 뭐죠? 다른 개념 요소와 다른 어떤 특징을 말합니다. 특징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과학 용어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개념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까 문화의 개념도 협의와 광의로 나눠보듯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회과학 용어를 이해를 할 때 그냥 어렵게 막 굳이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뽑아서 이해를 하다 보면 비로소 문화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문화의 속성. 처음에 총체성이 있습니다. 총체성. 총자라는 것이 되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토탈, 전체. 문화를 이루고 있는, 자, 이게 전체가 하나의 문화라고 보면, 문화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네, 문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문화 요소를 이해할 때, 요 하나만 딱 떼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전체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 총체적으로 바라보자. 그러면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요 하나만 갖고는 도대체 이 사회에 요 문화 요소가 왜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지? 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사례를 보시면, 이제 유럽 지역은 일찍이 이제 목초지 문화가 발달했어요. 논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들판에 이제 풀이 많이 자라있고 풀을 이용해서 이제 축산산업이 발달합니다. 축산산업. 그래서 양이나 소를 길러서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육류도 많이 먹어요.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유럽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잖아. 육류.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우유도 많이 먹고요. 각종 이제 유제품도 많이 일찍이 개발이 됐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된장, 김치 이런 걸 많이 먹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마가린이나 뭐 버터 이런 유제품을 오래도록 우리가 느끼기 좀 굉장히 니글니글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주식이 된다 이거. 그래서 자 보면 왜 미국 사람들은 왜 유럽 사람들은 우유를 저렇게 많이 마실까? 예, 요것만 우유에만 집중해서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아 일찍이 목초지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아, 우유를 많이 먹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비로소 쉬운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예, 서로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말할 수 있다. 이게 총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성 나오죠. 공유성. 어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을. 행동 양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아니한 어떤 이 패턴, 네, 인식 패턴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뭐 떡을 돌린다. 어떤 사람이 쟁반에다가 떡을 어느 날 떡을 갖고 그 이웃 주민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집집마다 떡을 선물하고 가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보면 알 수 있죠. 아, 저 집이 오늘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개업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제 머리에 흰색 핀을 하고 있다. 어떤 아가씨가 어느 날 보니까 머리에 흰색 핀을 하고 있어. 아, 그러면 저 집에 불행하게도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미국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미국인들 나름대로의 그런 조의 표시가 있겠죠. 근데 분명히 사회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공유성의 문제입니다. 학습성. 세 번째 학습성은 문화라는 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문화 요소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 양식, 생활 양식,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일 때 뭘 알아요, 그지? 그렇지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가족으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또래 집단, 학교 등등 직장 다니면서 나중에 배우는 것이 학습된 것이다. 문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출생 후에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된다라는 것이 문화의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사례, 이민 간 쌍둥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미국 사회로 이민 갔어. 그래서 한 20년 세월이 흘렀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똑같이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이 쌍둥이 형제는 20년 동안 서로 떨어져서 다른 사회 속에 살다 보니 이 생활 양식이 달라집니다. 미국에 간 아이는 햄버거나 고기 이런 것들을 또 줘야. 아까 유럽 사람들처럼 이런 식으로 식생활이 막 바뀌어. 그리고 생각하는 행동 방식도 다 다르죠. 그럼 이걸 보더라도 아, 문화라는 거는 학습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문화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에요. 유전적이라고 한다면 20년 동안 헤어져 있어도 똑같겠지. 쌍둥이니까. 네 번째, 축적성이 있습니다. 축적성. 문화라는 것은 축적되는, 쌓인다는 거죠. 쌓이는 거야. A가 있다가 B, C 이런 식으로 계속 쌓여나갑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면 교통수단이 옛날에는 우리 원시시대에는 우리 조상들 수천 년 전 조상 때는 뭐 마차 정도밖에 없었겠죠. 우마차만 있다가 지금은 이제 비행기까지 생기고 우주선까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뭐 인류가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문화 요소들이 차곡차곡 기술이 축적되는 거야.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발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김치 문화, 그러면 김치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죠. 네, 다양한데요. 굉장히 다양한 수백 수천 가지 김치 종류가 있을 거야. 근데 이것이 먼 옛날에는 수천 년 전에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고작해야 한두 가지 정도밖에 몰랐던 거예요. 김치 만드는 제조 기법은 한두 가지밖에 없었겠지. 그런데 우리가 대대로 이제 어머니가 딸에게 김치 기법, 제조 기법 알려주고, 그럼 딸이 이걸 또 조금 더 개발을 하고 개선을 해서 또 만들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걸 전승하면 며느리가 또 그 다음 세대에 또 전승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 김치를 만드는 기법이 다양해진다 이거야. 이게 축적성의 문제입니다. 변동성도 있어요. 문화라는 것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합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거기 그 우리 결혼 문화 중에 폐백 같은 것은 예전에는 이 폐백은 신부집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신부집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그냥 예식장에서 이제 예식이 끝나면은 폐백실에 가서 신랑 신부가 같이 양가 어른들한테 그냥 같이 폐백을 드리죠. 이게 이제 그 폐백이라는 문화 요소는 그대로 있지만 그 내용은 변화하더라. 이가 문화의 속성 중에 변동성도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자, 그럼 밑에 있는 표 보겠습니다. 565페이지 안에 일상생활에 담긴 문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행동하는 것들도 다 문화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 사람은 수저를 이용해서 밥을 먹지 손가락으로 밥을 먹진 않죠. 이것도 문화입니다. 이제 출근하려고 대문 밖을 나서면 동네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인사를 드린다. 인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막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저놈 무리한 놈이다 라고 이제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문화 양식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다. 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 생활과 문화. 네, 정치나 경제. 정치나 경제.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정치나 경제 현상도 역시 네,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더라. 문화로부터. 자, 인터넷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인터넷이라는 기술적인 문화가 발달을 하다 보니 예, 정치 문화 중에 정치 현상 중에 뭐 선거 운동 방식도 바뀐다. 가가호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SNS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선거 홍보 효과가 더 커지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정치 및 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한 사회의 문화 현상을 파악할 수가 있고. 네. 56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문화 요소와 기능. 문화 요소. 네. 문화는 아까 총체성이라고 그랬어요. 문화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전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문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연찮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들이죠.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 목초지 문화에서 농경 문화를 영위하는 사람들과 달리 목초지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야. 뭐 가령 뭐 효율성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신속성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문화 요소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크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물질 문화, 뭐 비물질 문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 자동차나 컴퓨터 이런 것들은 물질 문화라고 하고, 그다음에 언어, 지식, 가치관들은 비물질 문화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문화 요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제 기술도 일종의 문화 요소다. 예, 나라마다, 사회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기술은 뭡니까? 바로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나 수단을 기술이라고 한다. 네, 휴대전화 기술,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전화 기술이 발달하니까 늦은 시간에도 지하철에서 드라마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문화적 요소죠, 기술도. 두 번째,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언어. 네, 말로 하는 언어도 있고 문자로 기술된 언어도 있죠. 이런 것들, 우리의 생각,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언어가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형식은 다르죠. 세상에 똑같은 언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엄청 어렵게 배웠죠. 각종 시제, 네, 과거 완료, 뭐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속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현재 완료다, 과거 완료다 이런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미국은 그런 식의 언어가 많이 발달했대. 지리적 배경,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언어에는 유난히 존댓말이 많더라. 존댓말. 그렇죠? 농경 문화에서 서로 위계 질서가 뚜렷한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일찍이 존댓말이 많이 발달했더라. 이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에 있어서 가치 나오죠. 가치. 무엇이 옳고 그러냐, 무엇이 나쁘냐, 좋으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 사회마다 사람들의 가치가 다르므로 거기에 따라서 문화의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 네 번째로 이제 규범이 있습니다. 각 사회가 갖고 있는 규범. 규범은 사람들이 행동해야 할 행위 기준을 말합니다. 차례로 버스에 올라야 된다. 뭐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겹사돈이 법적으로는 허용될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뭐 금기시 되는 현상이 있더라. 일종의 행동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을 때는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징이란 것도 문화적 요소다. 다섯 번째 상징. 인간은 이제 언어나 문자, 숫자, 뭐 기호, 음표들을 통해 가지고 상징을 합니다. 네, 상징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 정렬, 위험, 뭐 위험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혈액, 피를 상징할 때 대개 빨간색으로 하죠. 피를 표현할 때 파란색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제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다. 어떤 정렬을 표현할 때는 빨간색으로 한다. 희한하게 언젠가부터 사람들 우리들 뇌 머릿속에는 그게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상징도 분명히 문화적인 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예술. 사람은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예술 활동, 창작 활동을 합니다. 예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전합니다. 남들에게. 이것도 문화야.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 의사도 정보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도 전달합니다. 그 조선 시대 김정희의 세한도를 보면 이제 그 하얗게 눈 내리는 날 그 아주 곧게 뻗은 나무들이 서 있죠. 그게 그 선비들의 지조를 상징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서 표현한 것이죠. 자, 맨 아래 칸의 연계성. 지금 봤듯이 이러한 개별적인 문화 요소들은 서로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한 사회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중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언어가 탄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또 직업이 등장하고 인간들의 상호작용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제생활이 변화한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으니까 경제생활이 변화한다. 그래서 컴퓨터 변화가 자꾸 일어남으로써 이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의사표현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컴퓨터 인터넷을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아, 요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겠네요. 컴퓨터와 맨 아래 566페이지 맨 아래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이러이러한 파급 효과가 막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까 문화의 속성 중에 어떤 특징으로 설명해가 가장 좋습니까?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문화는 문화 요소들이 서로 연결을 짓고 있으므로 한 부분의 문화 요소가 변화하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총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문화의 기능, 이건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문화는 사회 집단을 유지한다.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간의 소속감, 동질감을 높이죠. 문화가 있음으로써 인간이, 그 나약한 인간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축적이 되죠. 축적이 되고 확장이 된다. 그리고 그 예술 작품이나 상징물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다양한 기능이 있겠습니다. 570페이지를 보죠. 570페이지. 네. 문화 이해의 관점과 태도. 네, 요 파트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문화에 대한 태도. 문화에 대한 관점과 태도. 관점 또는 이제 태도. 첫 번째로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는 때 사람들이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태도, 자세, 인식 중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이 첫 번째로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면 안 되더라. 자문화는 우리의 문화, 나의 문화죠, 나의 문화. 한국인이 한국 문화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회의 문화는 아주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면은 이건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비판한 것이 이 중화사상, 중국 중화사상 있죠. 안 그래도 마침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외교적 관계가 굉장히 지금 나쁜 상황인데 중국 사람들이 그 뿌리 깊은 중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주변 국가들 아주 우습게 보죠. 한국민들 너희들은 옛날에 수천 년 동안 우리 중국 대륙의 지배를 받아왔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문화가 최고라고 봅니까? 예전에 이제 서구인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를 할 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벌거벗고 있더라 이거야. 벌거벗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이상한 거죠. 아유, 왜 미개하게 벌거벗고 다니냐. 그래서 유럽인들이 입었던 뭐 신사복 같은 걸 선물로 줬어.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제 아프리카인들도 당신들도 한번 이걸 입어봐라. 그래서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가지고 오히려 막 뭐 피부병이 생겨나고 막 그러더래요.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지. 자기들이 그 양복 문화가 우수하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건 자문화 중심입니다. 반대로 문화 사대주의에 빠지면 또 안 되는데요. 문화 사대주의. 이거는 이게 타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예요. 맹목. 반대로 우리 문화는 굉장히 열등하고 저 외국 문화가 좋더라 이거야. 가령 영어식 표기로 되어 있는 어떤 상품들 있죠. 그러면은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한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아주 좋은 상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어서 요즘도 그렇죠. 옷에다가 이제 막 영문자 새겨가지고 갖고 다니잖아. 그래서 영어로만 표시되면 그 상품의 질을 떠나서 무조건 좋은 상품으로 여긴다. 영어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잘 배우고 똑똑한 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 예, 미국 문화를 추종하는 거. 꼭 뭐 미국 얘기만 자꾸 해서 그런데 아무튼 외국의 어떤 문화가 우수하고 우리들의 문화는 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이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람직한 것은 뭐냐? 문화 사대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자민족 중심주의에도 빠지지 않는 바람직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은 바로 두 번째 네, 문화 상대주의적 개념입니다. 상대주의적 태도. A문화가 있고 B문화가 있고 C문화가 있다고 하면 ABC문화는 서로 우월하는 것이 없어. 어떤 것이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즉 우열. 예. 우열이 없음. 어떤 문화가 더 우수하고 어떤 문화는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화는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돼. B문화가 A를 볼 때도 A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A가 C문화를 볼 때도 특수성 이해를 하고 서로 상대방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그런 성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각 사회의 문화는 역사적 배경, 자연환경, 지역적 환경 이런 것들 특징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걸 인정하려고 해야 돼요. 다른 사회의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 이걸 뭐라고요?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합니다. 문화 상대주의예요. 지금 571페이지를 한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571페이지에 보면 문화 상대주의 나오죠. 개별 문화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문화를 이해하자. 프랑스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의 개고기 문화를 무조건 비난만 할 때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개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우선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수천 년 동안 개고기를 먹어왔으면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유럽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음식 문화가 또 있죠. 그거를 간과하고 자꾸 상대방을 무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태도다.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더 문화 상대주의가 극단적으로 빠지게면 또 안 됩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가 극단적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너무 지나치게 인정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도 잘못됐습니다. 아, 저 나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저것도 이해할 수 있어.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는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해야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문화는 설사 그 나라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 이제 무슨 여성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 집안 사람들이 아 집안 망신이다, 집안의 명예를 괴롭혔다 해서 뭐 투석 살인 같은 거 하죠. 돌을 가지고 죽입니다. 네. 그 나라에도 형법 절차가 있을 텐데 사사로이 그러한 단죄를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아무리 수천 년 동안 그 중동 지역의 관습이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인명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행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원하는 거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보면 순장제도가 있더라. 순장제도. 그럼 그 순장제도를, 아, 그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니까 인정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왜? 죄도 없는 사람을 생매장을 합니까? 이거는 생명 경시에 해당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어긋나니까 우리는 그걸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죠. 네, 그러면 57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573페이지에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이라고 나와요. 개념들이 좀 있는데요. 하위 문화 개념 보겠습니다. 하위 문화 573페이지에 하위 문화. 하위 문화. 영어로는 서브 컬처라고 하는데요. 이 서브라는 말이 하위라는 뜻이에요. 개념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라고 하면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 각각이 요 전체의 하위 문화가 되는 거야. 이 각각이 하위 문화예요. 그치? 네. 근데 요것도 또 역시 요 부분을 또 다시 전체라고 우리가 보면 요 전체를 이루고 있는 하위 문화가 또 있게 되죠. 또 있게 되는 거죠. 요 각각은 또 요 부분의 하위 문화가 됩니다. 또 다시 그럼 요 하위 문화를 전체로 놓고 보면 여기도 또 갈라질 수 있지. 보세요. 한국 사회가 있으면 전체를 뭐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 있죠. 남성의 문화가 있고 여성의 문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남성 중에서도 뭐 기성세대, 어른들 세대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세대가 있겠고. 그럼 청소년도 다시 나누면 남학생의 문화가 있고 여학생의 문화가 있죠.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잘게 나누어서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계속 하위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남성 문화는 한국 사회 전체 문화의 하위 문화가 되고 청소년 문화는 남성 문화의 하위 문화가 될 수 있고. 아, 다시요. 뭘 잘못했네 지금. 청소년 이렇게 이쪽이 남성이었죠. 그럼 청소년은 중학생. 네, 중학생. 네, 고등학생. 고등학생. 그럼 이제 중학생들의 문화는 청소년 문화의 남자 청소년 문화의 예, 하위 문화가 됩니다. 자, 하위 문화의 개념은 한 사회 내의 여러 어떤 집단에서만 누리는 독특한 문화를 말한다. 전체 문화, 다른 말로 주류 문화, 전체 문화는 이제 한 사회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누리는 문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우리 올림픽 선수단 중에는 군인들도 있죠. 군인들, 국군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들이 메달을 딸 때 보면 메달 시상식에 올라가서 국기가 올라갈 때 거수경례를 하죠. 군인들은 거수경례를 합니다. 근데 일반 선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경례를 해. 그러면 이게 주류 문화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대개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를 한다. 이게 주류 문화인데 이제 그 한국 사람들 중에 국군이라는 작은 집단이 있어. 하위 집단들이 표현하는 문화 양식은 거수경례다. 그럼 거수경례하는 이 사람들의 문화는 하위문화라고 부른다. 이해가 되죠? 자, 하위문화가 있음으로써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기능은 하위집단 나름대로의 욕구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들과 차별성을 갖게 해준다. 그다음 사회 전체에 대한 기능.
전체 문화가 우리 주류 문화가 똑같다고만 한다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하위 문화가 나쁘지 않다. 하위 문화가 있으면서 문화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각 하위 문화가 서로 각각의 영역을 차지하고 기능을 함으로써 전체 문화가 유지 형성되어 간다는 측면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개념으로서 지역 문화라는 개념이 나오죠. 밑에 보면 지역 문화, 지역 문화. 이것도 일종의 하위 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면 뭐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충청 강원 지역 이런 각 지역은 또 하나의 하위 단위죠. 그래서 지역 문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역 문화는 대표적인 하위 문화의 하나입니다. 어떠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지역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역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뭐 호남인, 영남인 이렇게 자기들 주민들이 아 우리들은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동질적인 집단이다라는 그 유대감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함으로써 건강한 문화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역 문화의 특징을 보면 종래부터 지역 문화를 그렇게 크게 인정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중앙 집권적 체제로서 중앙에서의 문화를 강요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강했어. 그러다가 최근에는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지역 문화, 지방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각종 문화적인 축제, 지역 축제를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그런 모토 아래 각 지역이 서로 지역적 자원을 문화를 개발하려고 막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라고 나옵니다. 청소년 문화도 하위 문화더라 이거야. 하위 문화. 기성세대와 다른 청소년들만이 갖고 있는 문화. 그러니까 전체 주류 사회에서 약간 벗어난 것이기도 하겠죠. 이 청소년 문화가 때로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청소년 문화가 잘 발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성세대 문화가 다 옳은 것은 아니므로 기성세대 문화에서 비판적인 부분, 문제점이 있으면 비판하고 새로운 것을 혁신하는, 추구하는 그런 변화지향적, 저항적인 성격을 청소년 문화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아주 민감해요.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모방적인 그런 문화를 보이는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이모티콘 같은 것도 얘네들이 막 사용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사용하죠. 왜 뭐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은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청소년 문화예요. 그 다음에 반문화. 그 반자가 반대한다 할 때 반자입니다. 절반할 때 반자가 아니라 반대한다 할 때 반문화야. 그래서 주류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문화를 특히 반문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위 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네. 기존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죄 문화나 급진적인 종교 문화. 청소년들 사이의 어떤 청소년 문화. 이것도 기성세대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면 반문화가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게 반문화의 특징. 반문화라는 것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더라. 가령 이제 그 조선 말의 천주교,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도입됐던 천주교는 그 당시에는 반문화였습니다. 기존 주류 문화에 반대하는 성격에, 기존의 그 유교 문화에 반대하는 반문화였지. 근데 오늘날에는 천주교가 이제 우리 사회에 보편화됐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 뭐 반대하기 위한 문화라는 반문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반문화가 아니지만 일종의 하위 문화이기는 합니다. 전체 종교 문화 중에 하위 문화죠. 그리고 이제 반문화는 사회가 발전하는데 사회가 변화하는데 큰 어떤 견인차의 역할을 하더라. 네. 보수 사회에 대해서 자꾸 저항하는 정신을 반문화가 표출을 하다 보니 기존 사회 문화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반문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중문화 살짝 보시면요. 대중문화.
그래서 좁은 의미로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하게 접하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뭐 음악, 드라마, 오락 이런 걸 보통 대중문화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 사회 일반 대중들이 누리는 문화, 이게 이제 대중문화예요. 예전에는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있었어. 귀족문화. 아니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오늘날처럼 음악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 돈 있는 귀족들만 음악가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클래식 음악 감상하고 막 그랬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대중문화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 그 뭐 뭐야 이 카세트 테이프가 발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음악이 보편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뭐 라디오나 TV 매체들이 만들어지면서요. 지금은 어느 특정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음악과 같은 또 미술과 같은 그런 문학 작품들을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대중문화고. 네, 다음 페이지에 뭐 대중문화의 형성 과정 나옵니다. 반복된 얘기인데 대중세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지배계층들, 귀족계층들이 누리는 것만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 이제 두꺼워집니다. 이들이 대중사회를 이끌어가면서 대중문화를 형성합니다. 그 세 번째 칸에 대중문화가 이렇게 형성된 요인들이 쭉 나와요. 대중매체가 발달합니다. 라디오, TV 이런 것들. 여가문화가 발달하고 대중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어.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니까 누구든지 보통 시민들도 다 보편적인 문화의 혜택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의무교육제도, 근대교육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어떤 지식, 교양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지 대중문화가 확산되는 이유가 됐어요. 자, 거기 끝으로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특징. 이 사람들의 삶의 활력소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층의 차이를 넘어서는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등등 장점이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것도 많죠. 일찍이 뭐 계속 다 지적되어 왔던 겁니다. 문화의 상업화. 네. 문화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사람들의 그 소비 심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형태의 문화가 막 아주 많이 발달을 하죠. 품격 있는 문화보다 아주 그 저질의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획일성, 몰개성화, 그리고 사회의 퇴폐화를 조장하는 문제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대중문화에 심취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정치적 무관심, 그리고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은 정권 담당자들이 문화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한때 군사정부 시절에 이른바 3C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영화나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 거야. 영화나 스포츠에 그런 빠지게 해가지고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의식이 무뎌지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중문화의 어떤 단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문화 변동 부분을 하겠습니다.